124쪽, 네. 우알테리 소는 특양지 타자야오 간감지는 특음지 타자야람 시이로 위천지용야오 거는 극양이요, 고는 극음이라, 시불용냐니라. 우왈진태횡이 육괴중은 역지용냐니라. 거기 125쪽. 그 융산 진씨왈 한데 있지요. 마지막 동그라미. 네. 125쪽 융산 진씨왈. 예. 네. 거기를 읽겠습니다. 융산 진씨왈 이위일하야 대명이 생어 동구로 재선천의 거동이요. 이른 청주어우하야 일충시야구로 제후천의 거남이요 감은 위월이니 월생어서구로 제선천의 거서하고 월청주어 자하야 야분시야람 고로 제후천의 거북하니 제선천즉 거생지지하고 제후천즉 거왕지지하야 불특합니람 후천괴비 개이생망으로 위서하야 진목은 망어묘하고 대금은 망어유하며 토희 왕중앙구로 군위 금화지 간이요 간이 위 수목지간이라 태는 음금이요 거는 양금구로 건차태하야 거서북하고 진은 양목이요, 소는 음목고로, 손차진하야 거동남하니, 개이오행생망으로 위서하니, 자수위역지용야람. 우왈 특양지 다자야오. 또 말하되 택괴는 태상절이니까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지요. 이는 이허중이니까 음 하나에 양 둘이고 손은 손하절이지요. 음이 전부 하나씩 있고 양이 두 개씩 있네요. 그지요? 고로 특양지 다자. 양을 많이 얻은 것들이지요. 그렇죠? 간감지는 간은 간상년이니까 음이 하나에 그죠? 양이 둘. 감은 감중년이니까 음이 그 똑같죠? 진도 진하련이니까 음두 개, 양 하나예요. 그러니 특음지 다자야라. 음을 얻은 그러니까 음을 많이 얻은 놈들이다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위 천지 용냐요. 그래서 천지지간에 쓰임이 되고, 음을 많이 얻던, 양을 많이 얻던, 그것들은 쓸모가 있다. 거는 극양이요, 거는 양의 극에 달했고,
고는 극음이라 음의 극에 달했다. 시이 불용냐니라 이러므로 쓰여지지 않는다. 오왈 진태 횡이 육괴 종은 역지 용냐라. 또 말하되 진과 태는 동서로 가로로 딱 누워있지요. 정중앙에. 그 다음에 다른 여섯 개는 다 그 횡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의 용도가 되더라. 거기 120쪽 한번 다시 잠깐 보십시오. 120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 읽은 거기로 이렇게 접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태리손 짚어보세요. 태와 리와 손. 태리곤손이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빗금으로 선을 긋고 보면 위쪽에 태리곤손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 괴들은 전부 다 가만히 짚어보세요. 양이 사실은 태리손 세 괴는 양이 많은 괴지요. 반대로 밑에는 진간감은 음이 많은 괴예요. 음양으로 딱 이게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죠. 그렇죠? 네. 반대로 건과 고는 완전히 순음 순양이에요. 또 진과 태를 한번 짚어보세요. 진은 동쪽, 태는 서쪽이에요. 이것이 가로로 딱 힝으로 누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종으로 이렇게 빗금이지만 종으로 누워 있죠. 이것이 바로 주역의 쓰임이 되더라. 거기서 쓰임이 나오게 되더라. 이제 125쪽 융산진씨왈출을 잠깐 보시죠. 이위일하야 그 이괴는 이괴가 뭐냐면 해가 되는 거예요. 이가 해가 되어서 대명이 생어동고로 크게 밝은 아주 밝은 것이 생어동 동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제 선천의 거동이요. 선천도에서는 동쪽에 입괴가 차지했었어요. 그죠? 그죠? 저 선천 팔계도를 보면은 동쪽에 이잖아요. 그러다가 일정조어오하야. 일중시약으로 제 후천의 거남이요. 근데 선천괴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고 후천괴는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니까 해가 언제 제일 정중앙에서 비치나요? 정오 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괴가 후천괴에서는 정오의 위치에 갔다 그 얘기예요. 거기 해석을 다시 하면요. 일은 정조어 오하야 해는 정중앙에서 그 오시에 비추기 때문에 비추어서 일중식으로 해가 중앙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 후천의 거남이요. 후천 팔괘에 와서는 남쪽에 이괘가 자리를 차지하더라. 이거죠. 감은 뭐냐면 달이딘데요. 감은 달이디니 월생어석으로 달은 서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제 선천의 선천도에서는 거서하고 서쪽의 자리를 차지하고 월정조어자야 월은 정희 자시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죠? 한밤중에 달이 다 비추는 거 아니에요? 야분시하라 그래서 밤이 나뉘어지는 때다 이거지. 야분시는 바로 자정이지요. 고로 제 후천에 거북하니 후천 팔괘에 와서는 북쪽의 위치를 차지하니 제 선천즈 거 생지지요. 선천도에서는 생하는 자리 생하는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거하게 되고 후천에는 후천 팔괘에 와서는 거 왕지지하야 왕성한 땅 왕성한 때에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요? 출발은 거기서 하지만 가장 왕성할 때를 후천계에서는 위치를 해놨다. 그래서 불특감이라 다만특자죠. 다만 감께와 이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괴위, 후천괴의 위치들이 개이 생왕으로 위서하야 다 생성과 왕성하는 그 때를 가지고서 순서를 삼아서
진목은, 진은 이제 목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두셔야 돼요. 진은 나무를 상징하는 목이에요. 진목은 왕어 묘하고, 묘시에 왕성하고, 태금은, 태는 금인데, 태금은 왕어 유하고, 그 다음에 토, 왕, 중앙구로, 토는 중앙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곤위 금화지가 아니요. 곤은, 땅을 상징하는 곤은 금과 화의 사이에 위치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왕 팔계는 뭐라 했죠? 상생의 위치대로 서 있었댔지, 이렇게 돌아간댔지, 시계 방향으로. 그 말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상생 관계라고. 맨 밑에는 수, 그 다음에 수 다음에 화, 화인데 수화 가운데에 토가 끼어 있댔지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생,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화생, 화생 토지요. 토생금인데, 그러니까 화생금, 금화고 사이에 그 곤의 위치인 토가 끼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답이 보여요, 이제. 고로 곤위 금화지가 아니에요. 곤은 금화 사이에 있고, 간위 수목지가 아니라, 간은 또 수목의 사이에 있더라, 이거지. 수목이라는 것은 수는 겨울이고 목은 봄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사이에 온다는 거죠. 목은 봄. 네. 네. 그 다음에 태는 음금이요. 거는 양금이라. 이 금은 은금, 양금이 있어요. 고로 건 차 태아야. 건이 태 다음에 있어서 거 서북하고, 서북 쪽에 거하고. 진은 양목이요. 진은 양목, 소는 음목이에요. 목도 두 개예요. 그럼 두 개 있는 게 뭔 뭔가요? 금과 목이 두 개예요. 양목이요. 소는 음목이라, 고로 손차 진아야. 손이 진괴 다음에 있어서 거 동남하니, 동남 쪽에 거하니. 개이 오행 생왕으로 위사하니 다. 이 후천팔계는 전부 다 생왕, 생과 왕, 생과 왕성, 그것으로 순서를 삼으니 자소위 역지용량, 이것이 바로 역의 쓰임이 되더라. 이거죠.